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에서 지구학 강의를 하는 박선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2022 수능 대비 너만모 시즌 1 오리엔테이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만모는 무슨 뜻이냐면 너의 만점을 의심하지마 모의고사야. 알겠죠? 너의 만점을 의심하지마. 그래서 너만모라고 이제 학생들이 이름을 많이 붙였는데 시즌 1입니다. 시즌 1은 이제 볼륨을 이제 크게 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일단 선생님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 할 때마다 이제 선생님 소개하는데 뭐 선생님 처음 보는 친구들 있을 테니까 선생님 그 서울대학교 지구학 교육과 나왔습니다. 그래서 메가스터디 온오프라인 강의 하고 있고요. 감사하게도 21년도 작년이죠. 작년하고 이제 19년도 수능 전과목 만점자가 배출이 됐네요. 그리고 이제 대치 분당 등 교육 특구에 출강하고 있다. 이건 이제 현장 강의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야심차게 준비한 너만모. 일단은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아는 게 항상 중요해.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선생님이 이제 개념편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EBS 스피드 분석 특강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심하게 심화된 코어 특강도 거의 다 그 선생님 촬영을 지금 거의 다 완료한 상태고 지금 교재 입고 직전이고요. 지금 선생님 이거 오리엔테이션 찍는 시점에 그리고 너만모 시즌 1이 이때 이제 6월 모평 전에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로 가면 여러분들 선생님 엔제 기출 EBS 교과서의 재해석 시리즈 나오고요. 그리고 너만모 시즌 2, 시즌 3가 이제 출시가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만모 시즌 1이 여러분들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봐봐. 일단 모의고사 2회분이고요. 빠른 정답 해설지가 같이 있어요. 빠답하고 해설지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이번 교재는 구성을 좀 알차게 했어요. 그러니까 교재 자체의 구성이 알차다기보다 좀 강의하고 해설을 조금 신경을 쓰긴 썼습니다. 근데 이제 해설이 이제 쓰는데 글로 쓰는데 좀 한계가 있어가지고 선생님 강의를 좀 들어보시는 걸 갖다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려요. 왜냐면 되게 열심히 찍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로 좀 풀어서 좀 설명해줘야 되는 게 되게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시즌 1 모의고사인 만큼 선생님이 최대한 자세하게 내용들을 설명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내용들을 강의를 보시면서 공부가 좀 되게 만들었으니까 강의를 꼭 보시는 걸 갖다가 추천을 해드립니다. 왜냐면 해설만 봤을 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단어가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글로만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강의를 좀 보시라. 열심히 찍었다. 그래서 두 개를 갖다가 구성을 했다. 2회분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되냐면 이제 강의가 여러분들 총 2회 해설 강의인데 40분 정도로 4강 정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오리엔테이션을 찍은 지금 당시 1회 해설을 마치고 지금 오리엔테이션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분 정도 되는 거 한 두 개 정도 찍었어요. 그래서 보시고 사실은 이제 열문항 열문항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자세히 조금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 스튜디오 강의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특징 좀 볼게요. 이거 뭐냐면 말이 너무 재밌는데 박선 선생님과 지구과학 전공자 연구진이 한 문항 집중해보아요 제작했다. 맞는 말이에요. 선생님 진짜 한땀 열심히 보면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에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그 생각을 하면서 문항을 제작했으니까 아주 쓸만하실 겁니다. 물론 뭐 마냥 어려운 문제만 있는 건 아닙니다.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도 있고 여러분들 공부가 될 만한 문제도 있고 그렇게 제작을 했다. 그리고 이제 함정을 조금 파놓은 게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 시즌 1이라서 시즌 2, 시즌 3까지 가면 함정을 좀 많이 파놓거든요, 선생님이. 근데 이제 시즌 1이라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아주 많이 파놓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스탠다드하게 여러분들이 풀 수 있게 문제를 갖다 구성을 했으니까 적절한 난이도의 문제가 될 거다. 시즌 1이라서. 그 나의 지구과학 실력을 한층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 이 오리엔테이션 듣는 친구들이 언제 들을지 모르겠는데 원래 실제적으로 6평 전에 이제 내놓긴 했는데 뒤에 들으셔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어느 시기에 들어도 상관없는 그런 모의고사니까 거의 파이널 모의고사로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셔도 전혀 상관은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뭐 이제 FAQ 선생님 빠큐 이렇게 부르는데 항상 FAQ 기출 변형인가요? 자작 문항인가요? 이거 자작 문항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기출 변형 요소도 살짝 있어요. 그러니까 몇 문항 한 두세 개인가 정도 이제 선생님 기억에 그 정도는 기출을 좀 변형한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기출의 요소를 집어넣되 최대한 여러분들 그게 뭔지 모르게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기출 변형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딱 보고서 이거 기출 문제 본 문제네 이런 것들은 한두 문항 정도 있을까 말까 할 거예요. 그런 걸 왜 다뤘냐면
기출에도 나오고 EBS도 나오고 기출 몇 번 나오고 이런 건 반복적으로 다뤄줘야 되거든. 그래서 그런 건 좀 집어넣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자작 문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난이도는 여러분들 그 시즌 1 같은 경우 한 중상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난이도로 좀 낮췄으니까 요거 정도면 1등급 컷이 한 45점 이상 나오게 선생님이 좀 구성을 했습니다. 등급 컷은 나중에 공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아직 개념이 완벽하지 않은데 먼저 풀어도 될까요? 아, 요거는 여러분들 선택에 맡기는데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완벽하다는 건 일단 개념을 1회독도 못했다는 거죠. 완벽하지 않다는 건 1회독도 못했다는 거야. 근데 개념을 1회독도 하지 않은데 문제를 먼저 푸는 거는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개념을 1회독은 하시고 그리고 모의고사를 푸셔야 부족한 부분을 찾아낼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는데 예를 들어 뭐 암흑에너지 밀도, 뭐 암흑물질 뭐 이런 얘기하는데 뭔 소리야? 이러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단어를 들었을 때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지금 실력이 미흡해요. 6편 끝내고 구매해도 될까요?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 전혀 상관없어요. 파이널 모의고사랑 비슷하게 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좀 실력을 갖추고 여러분들 푸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6평 전에 지금 내놓는 거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이후에 이런 오리엔테이션 듣는 친구들은 상관없습니다. 어느 시기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점검하기 좋은 그런 모의고사를 갖다 만들어 놨으니까 풀어보시면 괜찮을 겁니다. 아시겠죠? 거의 대부분 다 자작 문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선생님 기억에 한두 개 정도가 그 기출 변형이었던 것 같아, 기억에. 그래서 거의 대부분 자작 문항이다. 근데 기출 변형이 있는지도 모르면 큰일이야, 얘들아. 문제 푸는데. 기출 문제 안 푼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기출 변형이다라고 얘기를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해줄 거야. 기출 문제 나왔었다, 이 주제가. 근데 그거는 이제 자료 해석이라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지 좀 같이 보셔야 되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선생님 항상 얘기하는 게 너의 만점을 의심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때 내가 기본기가 필살기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공부를 할 때 이 논리 구조나 이런 것들 제대로 갖추셔야지 문제를 제대로 풀어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유감없이 보여드릴게요. 문제 풀 때 여러분들 문제 풀이의 방식들이 정해져 있어. 근데 그걸 학생들이 따라가질 않아요. 이게 무슨 공식이 있다는 개념이 아니야. 근데 문제 풀 때 여러분들 논리를 구성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 논리 구성 방법에서 학생들이 미흡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 수업하면서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면 공부가 많이 될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의 만점을 의심하지 않도록 만들어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아시겠죠? 자신 있게 만들었으니까 열심히 잘 푸시고 시험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오리엔테이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선생님 수업 시간에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